무 300g 넣겠습니다. 그 물깍두기의 주 재료가 무인데 국물에도 무를 넣으시네요. 네. 절인 무는 씹는 식감을 즐기는 용도로 하고요. 무 요 가는 거는 시원한 맛을 줄 거예요. 아, 국물에 시원한 맛을 주기 위해 한 번 더 무를 가시는 거구나. 네네. 그렇죠? 네, 그다음에 달큰한 사과도 들어가야죠. 네, 300g 준비했습니다. 어우, 사과향 너무 좋다. 아, 좋죠? 단맛이 나죠? 여기에 배를 넣으면 또 시원하죠? 그래서 배도 좀 넣고요. 사과랑 맛있겠네요. 네, 배도 300g입니다.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오늘 빛깔을 내주고 할 비트 100g을 준비했습니다. 색감이 이쁘면 왜 보기 좋은 음식 맛도 좋잖아요. 색감도 잡고 맛도 시원해지고 사과랑 그래서 배가 여기에 잡아질 것 물을 같아요. 좀 넣어. 물은 어느 정도 들어? 한 200g 정도만. 딸기라떼 나왔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, 그죠? 그렇죠. 아니, 근데 유쌤 진짜요. 왜냐하면 엄마들이 가끔은 비트김치도 담거든요. 그런데 그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비트가 씹으면 약간 그 흙냄새도 나고 해서.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색깔이 예술이네요. 네, 그래서 면보에 걸릴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유정인 명인님. 왜 즙을 내서 넣으시나요? 그래야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개운해요. 깔끔하겠다, 그죠? 딸기라떼. 국물이 깨끗하겠네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물깍두기 만들어가지고 국물이지 말고 맞아요. 저거 떠가지고 저 국물 떠먹으면서 밥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겠네요. 진짜 예쁜 물감 풀어놓은 것 같다. 네. 와인 같아요. 앵두지 않은 것 같아요. 네네. 진짜 예쁘다. 와우. 천연의 색깔이네요, 완벽히. 네.